남편 이삭이 감옥에 갇힌 지도 어언 7년. 선자는 김치를 팔아 아이들과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사카 상공에 나타난 미군의 전투기. 저기 뭐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언가. 됐다! 마야코레? 일본인들에게 고함. 당신네 천황에게 이 잔혹한 전쟁을 멈춰줄 것을 탄원하라.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모르겠어요? 베이군들이 쳐들어온대요. 이제 곧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선전 보고였죠.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에 살고 있던 선자와 아이들. 모자수한 우아는 학생들의 놀림감이었죠. 어이, 반도. 나 아니니 걔로. 엄마는 지가 부다도 이슈에 쓴데르트 기타야. 부다모 이엔 나카데 이슈에 네테르트. 엄마 까? 미타 갖고 이거 기대했었어. 어이, 엄마에라 겨우 너나 쿠사이 메시 쿠테니야? 하지만 선자의 당찬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자수. 요 기토게야? 그래서 벤츠는 우치카라나? 그래서 깡정. 엄마야, 자꾸 대목 기대와 늙은 호박장. 그는 아키니 호박장과 일카노노 오카니 카이사신이 착각했대. 대카이 카보짱은 어때? 카이뜨기타이야. 우리는 이제는 아타마는 호박장이와 같다야죠? 세세키 1위와 반도 노부오. 그리고 친아버지 한수를 닮아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노아. 君の 아타마나라 이くらでも 미치와 히라케루 하즈야. 君は この 하키다메から 抜け出せる かもしれんのよ. 出て行きたく ありません. 残って 牧師になりたいんです. 하지만 노아는 이삭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죠. 그 자식이 저 화나라고 그러는 건 알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 화를 안고 살아. 그 분노는 여기서 느끼는 무력감 때문이거든. 그게 싫으면 조선 사람 관둬 놓아야. 후목사를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신앙심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양놈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는 날에는 불바다로 만들어 뺏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베이키에 맞서야 된다 아닙니까? 양놈들이 여러분 가족을 짓밟게 놔둘 겁니까? 아니요! 고기라! 이쪽! 정사이! 한 번에! 야야, 와이래 푸스너? 이래, 확실히 뭉개나야 저기 다시 못 일어나죠. 가라. 그런데 이곳에서 고향 친구 지윤이를 보게 된 선자. 네 목사님하고 결혼했었지? 경찰에 잡혀갔겠다. 나는 그래도 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아주버님이 계시거든. 작년에 나가사키에 있는 군수공장에 차출돼 가셨다. 거기서 보내주는 돈이 진짜로 금쪽 같은데 요새는 공장에서 급료 대신에 음만 주는 기라. 게다가 이제는 김치도 한번 팔 것 보이는데 이거 다 팔고 나면. 그 선자야, 여 근처에 여자들 몇이 집에서 닭배기를 담아가 밀매상한테 갖다 판다던데. 전쟁통에 배추도 구할 수 없었던 선자는 그녀의 제안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나 허락 못해? 굶어 죽을까 얘. 아, 선자야. 암시장에 경제경찰이 심어놓은 비밀 정보원이 엄청 많대. 그러다 동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조심할게. 어젯밤에는 얘 자고 있는 우리 모자수 배에서 고르륵 소리가 나는 깁니다. 나라고 그걸 모를 것 같아? 지난번에 배금이 속에 벌레가 있었어. 벌레가. 근데 더 끔찍한 건 그걸 그냥 둘까 고민했다는 거야. 애들 배가 조금이라도 더 차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아직 벌레까지는 미기지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 탁배기를 만들어 밀매상에게 팔기로 한 이들. 저거 그냥 훈련 경보다. 계속하자. 한편 한수는 고려대 납득을 いただけましたか? 我々が 군지부시의 조달에 이간이 공헌しているか. 인나 만족していますとも. 장인과 함께 군수 물자를 조달하며 큰 부를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토니가 거기서 후도파라나 것도 유명해지테나. 자자. 하지만 가이치니와 고메가 아리아마테르노니 소레오 나이치니 하코보노가 무스카시쿠나테르 데쇼. 예.
朝鮮人の背中に米を背負わせて泳いでこさせたらどうです？怠け者のゴキブリどもにはいい薬だ。ハンス역시항상도마위에올려지긴마찬가지였습니다。あの二人の客がどこにいるか見てきてくれ。그런데確実なことはわからない。盗聴できた情報だけだ。もうじき空襲があるという噂もある。곧미군의공습이있을거라는엄청난소리를듣고만한수한편회사에서잘리고미국으로도돌아갈수없었던솔로몬은あなた方のような賢明な投資家が立ち上げ資金5億出してくださればこれまでの経験を十分生かせます。투자자들을찾아다니며재계할기회를노리고있었는데요。하지만聞いてるよ。君はあの地主に同情してそれが君の足を引っ張ったって。그를연맥인아베상이이미업계에소문을쫙다퍼뜨린상태였죠。あの人本気で潰しにかかってくるぜ。阿部さんの逆鱗に触れたってことは。正直に言えよ。ファンドでいくら集まった？ゼロだ。俺に声をかけてくれればよかった。2億出す。なんだかんだ言ってお前は俺の一番古い友達だ。정말다행히도그의절친태지아로부터첫투자금을받게됩니다。아메그래도개장전에왔으니됐다。아빠おめでとう。アッパ、お前の方の資金繰りはどないの？今日ちょうど大物を捕まえたとこや。ハンメとも話し合って俺たちもこんなゴールドラッシュを逃すのはもったいないってずっと言うてたんや。선자와모자수역시솔로몬을돕고자나서게되죠。どうしたんこんな金？この店担保にローン組んだ。万が一のことがあって失敗でもしたら。お前は俺の息子やろ。俺がお前のこと信じひんかったらこの世の誰がお前を信じんねん。이제조금씩아베상에게대적할희망이생겨나고있었지만。ソロモン。あ、テツヤ。今大阪だ。どうした？阿部さんが俺が投資するって話をどっかで聞いたらしい。お前もぶっ潰してやるって脅してきた。역시나아베상은솔로몬을업계에서매장시켜버릴작정인듯했습니다。ごめん、ソロモン。心配するな。話は分かった。멘탈탈탈털려버린솔로몬。고주가와까라니까다。아메너나시다50명모을걸주문했는데이래내놓는게다。日本語もろくにでけへんの。こっちのせいにされてもな。ろくにでけ？この国に住んではるんやったらこの国の言葉を勉強した方がええですよって。그동안꾹꾹눌러왔던마음속의응어리는터져버리고말죠。俺はな、あんたと同じようにここで生まれたんや。こっちはな、イェール大出てんねんぞ。こっちはあんたの一月分の給料を1日で稼いでんねん。俺らはあんたなんかにバカにされる筋合いはない。このボケや。ソロモン。밤새술을빚어가슴졸이며암시장으로들어가는선자。하지만선자가잡혀갔어얘。바로단속에걸려버리고이제아이들을남겨둔채징역을살아야할처지였죠。이름은류이코。3度目の違反か懲役2ヶ月。2ヶ月？名前林アスカ。林初犯だな。懲役3週間名前坂東信子。君か。그런데샤코다。순순히풀려나게되는데요。누군가의입김이있었던게분명한상황。次の相手は限らない。김씨하세요。경찰서로갔었는데벌써풀려나셨다다루가。내거있는건왜알았습니까？일단같이가시죠。사실김씨아재는김치좀살수있을까요？선자의김치를팔아주던단골손님이었는데요。왜우대로들어가려고해？더는말씀못드립니다。그녀가도착한곳은으리으리한한저택。역시나선자가풀려난것은바로한수덕분이었죠。나를왜찾았습니까？찾을필요도없었어。놓친적이없으니까。14년간사람을붙여그녀와아이들을쭉지켜보고있었던한수。곧폭격이있을거야。공장이나노리던그런소규모폭격이아니야。미국놈들이여길다불바다로만들거라고。시골에너랑네형님두아들이피신할곳을마련해뒀어。옥살이중인남편두고내어디못갑니다。하지만언제돌아올지모르는이삭을두고떠날수없었던선자。
절대 안 됩니다. 쓸데없이 병신짓하다 잡혀간 놈 때문에 두 아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 거야? 그 사람 두고는 내 어디 안 갑니다. 못 가요. 진짜 그 놈한테 마음이 있구나. 며칠 후 선자의 집으로 들어와 쓰러진 누군가. 다쪽으로 됐을까? 뭐야? 이분 맞는 것 같다. 바로 이삭이었죠.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선자를 위해 이삭까지 빼내왔던 한수였던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고고대 난이시텐나 오라와 도시다라 이해됐을까? 그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 아베상에게 결국 자비를 구하러 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君と同じで 敵対する 人間が 이어ものなら 요리감시라니汚い手を使って 仕事をするようになった 私は世界に 自分は取るに足りない 人間ではない と見せつける 必要があったんだ 日本 비즈니스만 大将が もらったよ 一時は私を潰そうとした奴らからな 구구절절 아베상의 스토리엔 결국 君に会った瞬間 君が私の足かせになるとピンときた 情けなどかけるか 私にとって君はこの業界への見せしめみたいなもんだからな 私を邪魔しようものならぶっ潰してやるということだ 자기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솔로몬을 업계에서 매장시켜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7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이삭이었지만 그간의 모진 고생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죠. 접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 나 놀래고 참말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 얼른 가서 의사선생님 모셔올게. 큰아버지한테 소식 알려드려야 돼. 아버지가 후목사님을 모셔오래요. 나도 좀 먹고 갈 수 있는데?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나 할 수 있어요. 큰아빠가 전보 꼭 받을 수 있게 할게요. 이렇게 모자수는 전보를 붙이라. 요새 나가사키 오지선이 된 꼬꼬리 차이났어. 수고코 다이지나 야친한댔어. 노아는 후목사에게 달려가는데요. 아빠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 아빠 낫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저 지금까지 항상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드디어 후목사를 모셔오지만 당신이 그런 거 맞죠? 당신이 날 밀고 한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삭을 밀고 한 것은 바로 노아가 의지하고 따르던 후목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작하긴 했어요. 왜죠? 당신한텐 너무 쉬웠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게. 유 목사님께서 나를 자식처럼 키우고 사랑을 주셨죠. 근데 당신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희미해졌어요. 한낮 그의 시기심으로 인해 산 송장이 되어버린 이삭. 목사님 가족들도 기도했지만 저도 거기에 목소리를 못했어요. 맹세합니다. 보상하려고 진심으로 애썼다는 것도요. 주님께도 목사님 가족에게도 그리고 노아한테는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진심으로 했었어요.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 합니다. 절대 용서 못 하시겠지만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한테 떨어져. 노아야. 미안해 노아야.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신실했던 노아의 신앙심은 순간 분노로 바뀌어버리죠. 같은 시각 선자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한수를 찾게 되는데요. 그 사람 의사한테 비해야 됩니다. 정말 절박한가 보네. 날 다 찾아오고. 더 일찍 빠질 수는 없었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빼낼 수 있었던 이유는 교도소 간부를 매수해서 가족들 안전하게 피신할 방도를 약속했기 때문이야. 의사 내가 보내줄게. 이 도시에 남은 최고의 실력자로. 대신 너와 네 아이들은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약속해. 한수와 피신하기로 약속하고 의사를 보내주기로 약조받게 됩니다. 여기는 왜 또 왔어?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솔로몬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금자 할머니를 찾아갔는데요. 당장 꺼져. 저 갈 데가 없어요. 찾아갈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얼마 전 손을 잡기로 했던 요시 이상이 할머니를 협박하고 있는 중인 듯 보였습니다. 집이 이렇게 된 거 저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실토하는 솔로몬. 어떤 사람이랑 좀 거래를 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인맥을 이용해서 할머니를 쫓아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랑 같이 이 땅을 사서 아베상하고 시블리 은행에 다시 팔 생각이었어요. 절박했으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다들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잖아요. 그놈들이 바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비를 구걸하게 만드는 거. 드디어 뭘 좀 깨달았구만.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이 집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 늘상 이상한 소문들이 따라다녔어. 이 자리에 있었던 군사학교에 대한 얘기였는데 트럭들이 마구 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시체를 싣고. 그 뼈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베상에게 반격할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이었죠. 이거면 그놈들한테 당하는 거 이제 그만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콜튼 같은 기업은 이 땅에 손도 대지 않을 거예요. 아베상한테 땅을 팔고 나서 여기 뼈들이 묻혀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려. 하지만 넌 어떻게 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 집에 묻혀 있는 처절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일에 이용하려는 솔로몬에게 폭발하고만 금자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 옛날 일은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됐어. 괜히 저 때문에 늦게까지 못 주무셨네요. 다시 안 올게요. 약속해요. 그런데 取引金の 아베토코르토 호텔에 14억 くだって 僕らに 10% の仲介料を支払うそうです. 그동안 당하고 살았던 한을 풀려는 솔로몬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던 금자 할머니였던 듯했죠. 데모 아노 호텔은 절대に 立ちません. 僕らが 붙つぶすからです. 한편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것만은 늘 기억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난 너희 아빠야. 들어와서요. 엄마. 선생님 오셨어요. 치료해 주십니다. 선자가 의사를 데리고 당도하지만 솔직히 말합니다. 고주신의 아이와 両方とも海が溜まっています。もっと心配なのは肺血症にかかっていることです。主人の犬はあと数時間です。 이미 이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인 상태였죠. 용서해줘요. 몰랐어요. 이런 대가를 치를 줄. 뭘 용서합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14년 전에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애들 잘하는 거 보고 싶은데 내 아내를 낳고 싶고 너무 살고 싶고 정말 간절해. 네 약속할게요. 우리 아들은 잘 살아남을 게. 이렇게 이삭은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그때 미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되고 이삭을 남겨둔 채 떠날 수밖에 없는 선자와 아이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애플TV 플러스 빠친코 시즌2 1, 2화의 내용이었는데요. 시즌2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조금 더 빠르게 전개되면서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었을 차별과 고난의 무게를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묘사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시대에 각 세대가 경험했을 어찌 보면 이질감을 내던 불협화음이 서서히 같은 줄기로 흡수되며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들이 서서히 가슴을 타고 오르다 종국엔 심장을 세차게 울리는
빠찐코의 감동을 지금 애플 TV 플러스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씨아는 다음 에피소드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